대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. 지난 추석 때는 너무 올라서 문제라던 집값이 이제는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. 부동산 공식 자문위원 박정복 원장님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집값이 떨어져도 집값이 올라도 항상 부동산계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박정복입니다. 오늘 좋은 정보 많이 풀고 가겠습니다. 오늘 멘트들 다 예술이야. 멘트를 준비해 오셨어요? 무슨 자격자랍니까? 그냥 항상 멋있어요. 그러니까 공식 자문위원이 되시니까 이제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네, 뭐 항상 저는 사는 게 이제 외부자들의 시청률과 국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저희 낙입니다. 아, 오늘 정말 기대 많이 할게요. 예. 아니, 근데 집값이 그냥 좋을증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지난번에 나왔을 때만 해도 조증 상태였다. 네. 지금 좀 울증 상태잖아요. 네.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? 이래도 되는 건가요? 일단 그 전체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본인 집값이 오르길 따로 뭐 행동하는 게 없거든요. 과연 뭐 종교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든가 뭐 절에 등을 단다든가 뭐 11조를 많이 해서 내 집값을 오르게끔 해달라는 거 아닌데요. 그 심리적인 기대감은 있잖아요. 심리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공약, 정치적으로 규제, 그다음에 개발 이런 거 하나의 시장 움직이는 거예요.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년, 20년, 5년 계속 살았던 분들이거든요.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. 근데 투기 세력 때문에 그런데 일부 투기 세력들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현실적인 집값이 얼마고 또 거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아까도 뭐 말씀하신 집이 없으시다. 일단 자랑은 아니죠. 자랑은 아닌데 무능한 아니 뭐 친구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샀는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안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놀라운 구제를 하겠습니다. 이제. 아 그래요? 네. 뭔가 있으세요? 그렇게 기대는 안 돼요. 세시네 이분 세세요 아주. 뭐 어쨌든 뭐 그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내용 있을까요? 10월달에 36억 가던 아파트가 작년 가을에 제가 44억까지 1년 만에 8억이 올라가지고 아주 다 놀라셨었잖아요. 과연 그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? 지금 얼마 됐습니까? 지금은 한 거의 10월 달에 36억 가던 아파트가 작년 가을에 제가 44억까지 1년 만에 8억이 올라가지고 아주 다 놀라셨었잖아요. 과연 그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? 지금 얼마 됐습니까? 지금은 한 거의 지난해 36억 정도로 다시 원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아니 뭐 나오신 지 6개월 전이잖아요, 불과. 아, 그때 없으실 때 전 출연을 더 했었죠. 제가 선배예요. 횟수는 선배님이지만. 와, 제가 보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, 장명분 아니, 뭐 지금 뭐 이 자리를 노리시는 거예요? 아니, 저는, 그렇게, 고정은 재미가 없더라고요. 나오는 게. 그렇지. 시간 빠진 게 아주 재밌어요. 괜찮으시거든요. 선배님을 대할 때는. 부동산 투자도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게 저 돈 버는 길이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방송이 이제 투기 방송이 됩니다. 그럼 공정한 방송이 돼야 됩니다.